네, 4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나물놀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장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우리 모두 안녕. 네, 이번 시간에는 말 붙임새에 맞게 노랫말을 바꿔 노래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나물놀이 알아보겠습니다. 나물놀이는 전래동요고요. 자진모리 장단을 치면서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 노래에 나오는 나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사리는 삶은 뒤 서너 시간 동안 물에 담가 두어 부드럽게 만든 후 양념을 해서 무쳐 먹거나 육개장, 빈대떡 등에 넣어 먹는 나물이고요. 말랭이는 냉이보다 크기가 커서 짐승 가운데 큰 편인 말을 빗대어 말랭이가 되었습니다. 말랭이 잎은 냉이보다 짙은 녹색이고 두껍습니다. 꽃다지는요, 이른 봄에 밭에 가보면 냉이와 같이 나 있습니다. 지난해에 싹이 나 겨울을 납니다. 냉이처럼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뿌리채 캡니다. 넘나물은 어린 수는 살짝 데쳐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어 먹거나 묵나물로도 두고도 먹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넘나물국을 끓여 먹는 풍습이 있죠. 기름나물은 새깃 모양으로 갈라지는 잎이 향긋하고 고소합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데쳐서 무쳐서도 먹습니다. 연한 수는 꽃이 피기 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기름나물 했고요. 쓴바귀는 예로부터 이른 봄에 먹으면 그의 여름 더위를 타지 않는다고 알려진 쓴바귀, 나른한 충곤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 여러 가지 나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진모리 장단으로 다시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진모리 장단 덩따쿵따쿵따쿵 덩따쿵따쿵따쿵 덩은 북편 채편 같이 칩니다. 덕 또는 따는 채편만 치죠. 쿵은 북편만 칩니다. 그래서 덩따쿵따쿵따쿵 이 외에도 자진모리 장단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칠수 있습니다. 덩따쿵따쿵따쿵따 덩덩덩따쿵따 덩따쿵따쿵따쿵따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재밌게 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진모리 장단 알아봤고요. 말 붙임새에 맞게 노랫말을 바꾸어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노랫말을 바꿔 불러보는 거 한번 여러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랫말을 바꾼 예시입니다. 꽁의 사촌 당나무 소리 없이 뽕나무 바위 아닌 돌나무 돌고 돌아 도라지 낮에 봐도 밤나무 천년만년 살구나무. 네, 여러분도 한번 노랫말을 바꿔서 재밌게 한번 써 불러보세요. 자, 정리 1. 장단에 노랫말이 붙어 있는 모양새를 말붙임새라고 합니다. 정리. 보기에 장단의 이름은? 네, 자진모리 장단이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